파리 2024 올림픽 탁구. 신유빈,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 20년 만에 메달에 도전. 한국 탁구 에이스 신유빈이 8월 1일 목요일 오전 현지 시간 아레나 파리 시드 4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여자 단식 8강에서 일본의 히라노 미우를 꺾고 준결승에 올라 아테네 2004 이후 20년 만에 메달 획득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신유빈은 올림픽 데뷔전이었던 도쿄 2020에서 여자 단식 32강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보다 더 성장해서 돌아온 삐아기가 파리 2024 탁구 경기가 열리는 아레나 파리 시드 4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에서 히라노 미우를 상대로 패한 전적이 있지만 약 1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서 완벽한 설욕전을 펼쳐 보이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경기 직후 olympics.com과의 인터뷰에서 신유빈은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가장 고비였던 것 같은데 3-0으로 이기다 3-3으로 잡혀서 이 순간을 제가 잘 견딘 것 같아서 저한테도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라고 이번 올림픽에서 지금까지 가장 고비였던 순간인 히라노 미우와의 8강 경기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유빈이 아테네 2004, 유승민과 김경아 이후 남녀 단식에서 메달을 쥐어본 적이 없는 한국에 20년 만에 메달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신유빈은 별다를 것 없이 잘 먹고 잘 쉬고 다음 상대가 누구든 제가 더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메달보다는 한 경기 한 경기에 더 집중해 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는 눈이 트인 신유빈의 유튜브 분석법. 히라노와 맞대결도 통했다. 여자 탁구 개인전 준결승 진출. 중국 천멍과 맞대결. 신유빈 대한항공의 눈부신 재능은 복식에 한정되지 않는다. 경기를 보는 눈이 트인 신유빈이 2024 파리올림픽 혼합복식에 이어 개인전 메달에 한 걸음만 남겨놓았다. 신유빈은 1일 프랑스 사우스 파리 아레나 파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여자 개인전 8강에서 일본의 히라노 미우를 4-3, 12-4, 12-7, 12-4, 7-2-1, 8-2, 9-2-1, 13-2-1로 힘겹게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신유빈은 개인전 4강에 진출해 혼합복식 동메달에 이어 두 번째 메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유빈이 개인전에서도 메달을 따낸다면 2004 아테네 올림픽, 유승민 금메달, 김경아 동메달 이후 첫 사례다. 신유빈이 8강에서 만난 히라노는 호적수로 불린다. 국제탁구연맹 ITTF 랭킹에선 신유빈 8위, 히라노가 13위로 큰 차이가 없다. 상대 전적에서도 1승 1패로 박빙이다. 신유빈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4강 한일전에서 패배했던 터라 서류계 무대로 더할 나위가 없었다. 마침 신유빈은 이번 대회에서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고 있다. 개인전 첫 상대였던 멜리사 테퍼와 맞대결에서 30분 만에 승리한 것을 시작으로 16강까지 모든 경기를 평균 35분대에 매조지하고 있다. 오광헌 여자대표팀 감독은 신유빈이 경기를 보는 눈을 뜬 것이 원동력이라 평가한다. 예전에는 지도자들이 직접 게임 플랜을 짜줬다면 이젠 스스로 상대를 분석해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경지로 올라섰다. 신유빈은 유튜브 영상으로 상대의 특징을 짚어낸 뒤 헬라를 2시간의 훈련으로 공략법을 완성하는 자신만의 패턴을 갖고 있다. 보통 다른 선수들이 분석원이 편집한 영상을 바탕으로 세세한 경기 플랜을 짜는 것과 다르다. 신유빈은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느낌이라면서 같은 영상을 여러 번 본다고 경기가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플레이라고 강조했다. 신유빈은 히라노와 맞대결에서도 맞춤 공략을 자신했는데 경기 초반 그 효과가 잘 확인됐다. 신유빈은 히라노가 낮게 깔리는 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파악해 첫 게임을 11-4로 가져갔다. 당황한 히라노가 가운데를 의식하도록 유도한 뒤 좌우를 흔드는 플레이를 펼친 것이 주요했다. 위기는 있었다. 신유빈은 게임 스코어 3-0으로 앞선 상황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던 히라노의 거센 반격에 휘청였다. 순조롭던 경기가 거짓말처럼 꼬이면서 4하 6게임을 내리내줬다. 다행히 신유빈의 뒤에는 탁구도사 오 감독이 있었다. 2016년까지 일본 여자 대표팀 코치 및 주니어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경험을 살린
오 감독의 족집게 벤치 전략에 도움을 받은 신유빈은 마지막 7게임에서 끈질긴 승부를 벌였다. 특히 11-11 동점 상황에서 상대 실수로 2점을 잡아내면서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신유빈은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리장성을 만난다. 중국의 천멍과 2일 오후 8시 30분 4강 맞대결에서 승리한다면 여자 선수로는 개인전 첫 결승 진출이 된다. 천멍이 3년 전 도쿄올림픽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D관왕에 오른 최강자라는 점에서 쉬운 승부는 아니다. 신유빈은 올해 3월 WTT 싱가포르 스매시 8강에서 천명과 처음 만나 1-2-4로 패배한 바 있다. 엄마의 주먹밥과 바나나, 신유빈 4강 파워업. 20년 만에 탁구 여자 단식 4강 진출. 4강전도 기대해주세요. 한국 여자 탁구의 간판 신유빈, 세계 파리 대한항공이 1일. 프랑스 파리의 아레나 파리 쉬드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일본의 히라노 미우를 4-3, 11-7, 11-5, 7-11, 8-11, 13-11으로 눌렀다. 신유빈은 2004 아테네 올림픽에 김계달 이후 20년 만에 올림픽 단식 준결승에 올랐다. 2일 결승 진출을 놓고 중국의 천멍과 다투는 신유빈은 승리하면 세계 1위 세잉사와 대결이 예상된다. 저도 3-4위 결정전에서 메달을 노릴 수 있다. 신유빈은 이날 경기 뒤 중국의 강자들과의 메달 경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나오자 기대해주세요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신유빈은 파리올림픽에서 한 차원 더 성장한 대표적인 선수다. 혼합복식에서 임종훈과 함께 동메달을 합작했고 이날 경기에서도 리시브기계 히라노를 맞아 막판까지 가는 숨막히는 싸움에서 승리를 일궈냈다.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은 신유빈이 확실히 성장했다. 3-0으로 앞서다 3-3이 되면 당황하는데 신유빈이 완벽하게 극복했다. 경기 내용도 나무랄 데 없다고 평가했다. 지켜보는 팬들의 입장은 달랐다. 신유빈은 첫 게임 시작부터 상대를 압도하면서 6분 만에 제압했고 2-3 게임도 파죽지세로 치고 나갔다. 강공 맞대결이 펼쳐질 때마다 반박자 빠른 적극적인 공격으로 상대의 숨통을 조였다. 하지만 히라노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경기 흐름을 끊었고 이후 3위 6게임에서 내리 이기면서 승부는 원점이 됐다. 신유빈은 경기 뒤 흐름을 끊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돌아봤다. 신유빈은 마지막 실게임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었다. 5-3으로 앞서는 등 흐름을 잡는 듯했지만 히라노의 반격에 10-11로 뒤졌다. 한 점만 더 내주면 패배여서 팬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탔다. 두 번째 매치 포인트 위기였다. 신유빈은 그 순간 어차피 공은 여기로 밖에 안 온다. 그냥 하자! 라고 되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수를 추가해 고비를 넘겼고 여세를 몰아친 신유빈은 13-11로 뒤집기에 성공했다. 긴 싸움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 눈물도 핑 돌았다. 신유빈은 혼합복식 동메달을 땄을 때도 눈물이 안 나왔다. 오늘은 끝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다고 설명했다. 체력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다. 신유빈은 틈틈이 엄마가 싸준 주먹밥과 바나나를 먹었다. 그 효과가 컸다며 웃었다. 20년 만에 4강전 진출이지만 신유빈은 전혀 동요가 없다. 오히려 2일 예정된 4강전을 대비하고 있다. 그는 일단 잘 먹고 잘 쉬면서 더 좋은 경기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겨서 좋지만 한 포인트, 한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자세는 한 단계 더 성장한 신유빈의 모습을 방증한다. 신유빈은 불과 10개월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 4강전 단식에서 히라노에게 졌다. 하지만 이날은 이기고 싶다는 약속을 몸으로 보여주었다. 신유빈은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땄지만 나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릴 뿐이다. 그것이 신유빈을 확실한 세계적 강자로 만들고 있다. 한편 남자 단식 8강전에서는 장우진 게 13위니 브라질의 우고 칼데라노 유에게 0-4-11로 완패했다. 장우진은 내가 발전한 것보다 상대가 더 발전했다. 실력에서 나보다 나았다며 남은 단체전에서 집중하겠다고 말했다.